아, 역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 딸이 자기 읽을 책을 가져와서 기왕이면 하필이면 제가 읽고 있는 그 바로 무릎 앞에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제 무릎을 등에다 대고 거기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What a beautiful girl. 아빠는 카우치에 앉아 책을 읽고 딸은 거기 기대서 책을 읽고 세상에 그때 이제 고백이란 이름으로 한번 말씀해보건대 그때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오늘의 이 모습처럼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딸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이 딸 내가 죽이라면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때 목사인, 크리스천인 그리고 뭐 결국 큰 차이 없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거기서 우리를 참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와 하나님 창조주 주인 되신가 그 삶을 은혜로 선물로 받아가지고 사는 우리 사이에 진정한 믿음의 관계는 어떤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 또 한번 마음에 결심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끝까지 붙들어 주시사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이 딸보다는 저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그때 그렇게 고백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크더니 신랑한테 시집가가지고 저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요. 매일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지난번에 둘이 사위하고 딸을 앉혀놓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뭘 밥을 먹다 보니까 밥 먹지 그냥 밥 먹지 밥 먹다가 남편 품에 은근히 안기더라고요. 제 속에서 불길처럼 타오르던 질투의 불길. 어차피 다 떠나갈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귀해도 우리 앞에서 사라질 존재들이에요. 영원한 우리 앞에 이삭을 주셨을 때 그 이삭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주 원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행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사모함입니다. 주님이 나의 영혼입니다. 결국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보다 그런 자리까지 갈 만큼 실제로 칼을 들어서 이삭의 심장에 거의 칼을 꽂을 뻔했던 그런 이 아브라함을 보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거기 믿음은 문을 엽니다. 거기 믿음의 세계는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요 내가 너희 중에서 바울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예 아무것도 알기 원치 않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나 위에 못 박히신 것 그거 하나면 그걸로 언제나 나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귀하겠다고 생각해서 이삭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거죠. 그게 믿음이죠. 미국인 아버지 한 분 그 스토리, 그 책을 읽은 후로는 평생 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저 휴스턴 근처에 사시던 한 미국인 크리스천 아버지가 자기 아들, 7학년짜리 아들과 그 아들의 친구, 베스트 프렌드인 아들과 친구하고 두 소년을 데리고 보트를 타고, 모로 보트를 타고 갤베스톤 베이로 놀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만에 갑작스러운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평온하던 갤베스톤 베이의 그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돌풍이 불면서 갑자기 엔진까지 고장이 나면서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한속에 이 크리스천 아버지하고 그 7학년짜리 아들과 그 베스트 프렌드가 물에 빠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마침 구명 보트를, 구명 튜브를 자기 손에 하나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서 아들이 허우적거리고 빠져들어가고 있고 이쪽에서 아들의 친구가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요, 때로 우리 마음속에 참 좋은 교훈이 되는 건 참 진실해요. 한번 믿으면 정말 깊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부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아이 중에 누구에게 이 구명 튜브를 던져야 될 것인가. 아들은 일찍이 주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아들입니다. 7학년짜리 보이지만 그러나 아들의 친구는 자기가 알건데 전혀 예수 믿은 적이 없고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때 이분이 물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될지 내 아들을 따라야 될지 내가 구원의 문제를 따라야 될지 내 자신의 인트레스트를 따라야 될지
우리 같으면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자리까지 올라간 모리아 산에 바로 그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깐 기도하고 아들은 구원받았으니 내가 다시 만날 천국에 만날 아이지만은 이 아이는 영영이 그 생명 이름은 지옥에 가야 될 아이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고 아들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그래요. 그 책 속에 보면 Son, I love you.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We shall see again. 우리 다시 만날 거야. We shall see each other again. 우리 다시 그 언젠가 만날 거야. 그렇게 소리 지르고 구원이 없는 아들의 친구에게 튜브를 던졌습니다. 그 아이가 간신히 받아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물 위로 솟아오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눈을 돌렸는데 더 이상 이 땅에서 그 아들의 모습을 보질 못했어요. 수십 년이 지난 후 휴스턴의 한 교회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다 설교를 마친 후에 그 맨 앞자리에 본 적이 없던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올라오셔서 당신의 간증을 좀 쉬어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얀 머리가 된 이 백발의 이 크리스천 이 할아버지가 올라오셔서 하늘의 광채를 빛나듯이 담담히 간증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스토리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 무섭도록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가 튜브를 통해 건져냈던 그 아들의 친구 그 아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이 수천 명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주께서 넌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믿음 하는데 누가 너의 주인이냐? 누가 너의 의지가 되고 누가 너의 행복이 되고 있느냐? 그것만은 믿음으로 분명히 하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믿음 때문에 준 것들을 누릴 수 있겠니? 예.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영광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이 모리아산의 교훈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의 사건, 모리아산까지 그 귀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사건의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물론 첫 번째 A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란 모리아산까지 가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믿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지 않고는 We can't talk about the faith. 믿음을 말할 수가 없다는 단순한 가르침이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어차피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만이 아닙니다. 주목해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받은 귀한 아들이지만 본래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만 되라고 주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기억하세요? 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니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일 뿐이 아니다. 온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펼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씨입니다. 그 약속이